네, 새벽부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순절 35번째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완주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너무나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해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준비물을 챙기고 사순절 책자, 성경책, 색연필, 붓펜 꼭 챙겨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게임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한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본문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핵심 구절만 읽고 넘어가 주세요. 말씀이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일시정지를 꼭 눌러주고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는 어떤 피라고 성경에서 말했을까요? 1번 언약, 2번 알약, 3번 구약. 정답은 1번 언약이에요. 본문 30절에서 동물이 울고 있어요. 그 동물은 누구일까요? 1번 펭수, 2번 닭, 3번 나귀. 정답은 2번 닭이 3번 울었죠.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더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